오늘 인천 유나이티드의 라인업입니다. 먼저 골키퍼 정산이 장갑을 끼고요. 김용환, 강지용, 이윤표, 정동윤, 이정빈, 김동석, 이문수, 조주영, 후비, 김보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독은 윤 안드레센 감독이 인천을 지휘하겠습니다. 한편 목포시청의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남윤창 골키퍼가 나섰고요. 정주일, 임승겸, 최지훈, 전인규, 이재승, 김경현, 전인환, 타츠, 김영호, 심영성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목포는 김상훈이 이끌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목포시청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고요. 반면에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란 네.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짧게 올린 쪽이에요. 네. 후비, 후비. 여기서 살짝 올려준 공.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네, 목포시청이 오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왼쪽 측면에서 살짝 올려줬습니다. 오, 헤더로 네. 크게 벗어납니다. 지금은 이정빈의 크로스, 그리고 조주영의 마무리였는데요. 자, 목포의 프리킥. 오, 네. 자, 직접 슈팅으로 이어봤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정주일 선수의 네. 프리킥. 거리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짧게. 자, 툭 찔러준 공 그대로 네. 슈팅해봤습니다만 골키퍼 정면. 좋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인천 살짝 띄워준 공 헤더를 연결됐습니다. 자, 이문수 그대로 돼요. 이문수 슈팅! 오늘의 첫 번째 선취골 이문수 네. 인천 이문수. 유나이티드 홈경기장에서 1-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네, 이문수 선수가 지금은 사실 루즈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침착했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원투 패스 받은 이후에 골문 구석을 보고 정확하게 꽂아넣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20분 만에 홈경기장이지 않습니까? 백고동이 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고동 소리와 함께 오늘의 선취골을 가져가는 인천 유나이티드, 그 골의 주인공은 이문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20여 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볼을 소유하고 시티까지 연결하는 과정, 목포시청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천이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자, 기분 여기서 좋게 경기를 짧게 올려준 공. 이 컨트롤이 좋았어요. 그대로 컨트롤하면서 골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조주영의 헤더 패스 이후에 조주영이 그런 그렇죠. 상황을 목포는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 골에 먹힌 상태에서 그대로 슈팅! 네. 골대 맞고 튕겨 나옵니다. 자, 지금 김영욱이거든요. 자, 김영욱 선수의 날카로운 네. 슈팅. 어떤 자세에서든지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요. 이 선수가 뭐 드리블 돌파 능력이 좋고 이걸 떠나서 볼이 발에 왔을 때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양 팀이 아주 화끈한 경기력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욱 선수의 회심의 슈팅이 있었는데 다시 보시죠. 자, 이 장면이었죠. 살짝 앞쪽으로 빠진 공 그대로 네. 잡아둔 상태에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원터치 이후에 볼이 떴지만 그것을 정확한 임팩트로 골문을 겨냥합니다. 공 뺏었습니다. 직접 치고 들어가는데요. 센터 쪽으로 그대로 슈팅! 네. 과감한 김용환의 슈팅! 지금 슈팅은 좋았어요. 좋아요. 자, 오른쪽에 쿠비 연결됐습니다. 자, 크로스 올린 공 네. 연결되진 않았고요. 세컨볼 찬스! 자, 혼전 상황에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으로 네. 이어졌습니다. 이재승 앞쪽으로 찔러준 공 흘려서 타츠가 이어받았습니다. 슈팅! 오, 네, 좋아요. 자, 날카로운 슈팅. 이번에도 살짝 벗어났습니다만 분위기를 가져가기에 네. 부족하지 않은 슈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임승겸.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인천이 이문수 선수의 선취골로 1-0으로 앞서 나가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리드를 지키고 있었는데 수원 삼성이 따라가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가 90분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뭐 완성된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목포 반대편에서 그렇죠 올라왔어요. 이번에 오른쪽 공간 열렸습니다. 그대로 직접 슈팅. 네. 자, 이번에도 살짝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 센터 쪽에서 그대로 돌파하다가 정주일, 이번에도 오, 왼쪽에 있습니다. 네. 자,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경현 선수가 루즈볼 이후에 슈팅을 시도했는데 굴절이 있었죠. 김상욱 직접 센터 쪽에서 슈팅까지 네, 이어봤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골키퍼 정면. 네, 열렸어요. 다시 타츠 직접 슈팅. 골키퍼 반칙으로. 네, 타츠의 오늘 슈팅 중에선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교체 카드 모두
공격수를 교체하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기대가 됩니다. 살짝 올리고 자 여기서 헤더로 김상욱입니다. 자 김상욱이 이제 균형을 따라갑니다. 목포시청의 후반 66분 동점골. 네, 김상훈 감독의 교체 카드로 활용된 김상욱 선수가 기가 막힌 플러스를 받아서 그대로 돌려놨습니다. 경기 결과 알 수가 없겠죠. 먼 곳을 찾아온 목포시청의 팬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목포를 위해서 목소리를, 목청을 높이고 있는 목포시청의 팬들인데 김상욱 선수가 멀리까지 와준 팬들에게 보답을 합니다. 네. 후반전 투입된 김상욱의 짜릿한 동점골. 아. 헤더로 완벽하게 정상 골키퍼를 제쳤습니다. 지금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 크로스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에 김상욱은 들어가는 타이밍에 돌려놓기만 하면 됐거든요. 아, 그 타이밍이 인천의 역습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빠르게 치고 가는 김보석. 수비 두 명이 달려들어오고요. 아직까지 공 받아줄. 네. 자, 그대로 슈팅 해봤습니다만 골키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와서 멀끔해진 모습으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헤어스타일. 자, 인천 프리킥 먼 공간에서 자 헤더로 떨궈둔 공 여기서 슈팅으로. 네.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살짝 빼주고 이정빈 직접 슈팅. 네. 지금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김동석이 밀어주고 이정빈의 슈팅을 선택을 했네요. 김상욱 받쳐주는 선수 기다리다가 직접 네. 슈팅 때려봤습니다. 있었네. 자 정상 키퍼 살짝을 불안했던 첫 번째 살짝 흘려준 거 수비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인천 빠르게 공수 전환 직접 슈팅. 네. 자 골 포스트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이번에 남윤창 키퍼 잡아냈습니다. 야, 이정빈 선수의 회심의 슈팅이었는데 거리도 있었지만 김상욱 슈팅! 자 김상욱 오늘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오늘 경기 자이언트 킬링 그야말로 목포시청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타이밍에 김상욱의 후리킥이 꽂힙니다. 자 파울이 있었고요. 아, 자 이 장면이죠. 수비 벽을 교묘하게 피해서 원바운드 정산 골키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었지만 아, 이 빨려 들어가는 골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크로스. 아, 아직 있어요. 아직 모릅니다. 헤더로 떨궈둔 공 뒤쪽에 인천에.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양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목포가 인천을 상대로 2-1로 이기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 목포시청 대단합니다. 사실 전반전에 보여줬던 경기력 조금은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 후반전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임했던 게 주요했고 김상욱의 투입 시점, 김상욱의 득점 모든 것이 김상훈 감독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